어떤 영화예요? 네, 방법 제 차이는 이제 제가 드라마로 작년 초에 했던 그 약간 한국적인 주술 스릴러 같은 장르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의 이제 3년 뒤 스핀오프 버전인데요. 이제 영화로 넘어오면서 좀더 이렇게 K 좀비의 스릴러 버전이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거기서 기자로 나옵니다. 임진이라는 기자로 나오는데 오늘처럼 어떤 라디오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게 돼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생방송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세 건의 예고 살인을 제보를 하세요. 와, 그래서 한 건도 제가 아니고 세 건을. 네, 앞으로 세 건의 예고 살인을 제보를 하면서 제가 그 제보자를 추적해 보니 그분이 3개월 전에 죽은 시신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얘기해줘도 돼요? 네, 여기까지 괜찮은 것 아,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 이후에 일단 쫙 당기는데 지금 일단 거기까지만 네네. 들어도. 근데 네. 이제 7월 28일에 개봉하잖아요. 네, 한 5일 정도 그렇습니다. 남았네요. 다음 주인데. 네. 사실 아까 저도 읽으면서 찾을까다가 그냥 엄지우자도 묻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방법까지는 알겠어요. 네. 제차의, 여기서 제차의 이게 뭐예요? 그 제차의가 그 한자어로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다. 무서워. 내가 엄지원인 것 같니? 네, 근데 그 제차이라는 워딩이 한자어로는 여기 있다지만 용제총화라는 예전 한국 설화에 나오는 실제 그 전통 요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검은 죽은 시신인데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착안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모습의 요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될 지금 것 웃음기 빼고 여러분 보는 애들만 보세요. 눈쫙 깔고 설명하는데 아까 내가 엄지원으로 보이니 같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있다. 네. 누구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지원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오, 여러분 함께 보는 라디오 너튜브 철파엠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함께 해주세요. 아까 일단 기자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맞습니다. 임진이 역할이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촬영장에서 누가 귀신을 봤다면서요? 네, 아, 이게 또 본인이에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 같이 함께 나오는 이제 정지소 배우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한 주술사 소녀로 나오는데 저희가 그때 폐 건물에서 새벽 촬영을 할 때였어요. 시간은 대략 한 3시? 아, 딱 시간도 새벽 좋네요. 3시. 저는 대기실 모니터에 앉아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지소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선배님 여기 계셨어요? 그러는 거여서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소가 화장실 가는 곳이 좀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근데 그 화장실 가는 길에 밖을 보니까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었대요. 이상하네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상하네 하고 바로 이제 올라왔는데 분명히 밑에서 저를 봤는데 제가 위에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촬영에 제 스턴트 분도 안 계셔서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지소가 본게 도대체 뭘까? 귀신이었나요? 도수미님이 아, 더운 아침 등골이 오싹. 아침부터 시원합니다. 4104번님 문자 하나 볼까요? 지금 네, 시간. 드라마 방법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번 여름 오싹하고 시원하겠습니다. 꼭 볼게요. 엄지원 씨 연기 그러니까요. 짱! 드라마가 이미 재밌었으니까 영화는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